사랑해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나? 돌이켜보기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었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가운데의 성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기뻐하시는데 그 의인보다도 한 사람이 회개하면 구원을 받으면 더 기뻐하신다. 상징적으로 말하기를 99배나 더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란 무엇입니까? 의인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99배나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주일 성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선행을 베푸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평생에 몇 명이나 전도를 했을까? 지난 한 주는 고사하고, 지난 1년은 고사하고, 나는 평생에 몇 사람이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왔을까? 뭐꼭 직접적으로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왔는가. 그 도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수가의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여인을 전도하고 그 마을을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일부러 차근차근 대화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그 우물가의 여인의 대화의 내용이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간단한 문구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는가? 예수님의 전도의 준비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을 찾아가는데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이방 땅에 들어갔어야 됐었고, 또이 여인의 과거나 현재의 삶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고 사람들 눈에 띌 만한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 여인과 편안하게 대화를 만들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셨던 것입니다. 일부러 그 이방 땅에 찾아가시고 시간을 맞추시고 제자들을 다 심부름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에는 먹을 것을 사러 제자들이 갔다고 했는데, 뭐 1년 동안 먹을 것도 아니고, 한달 동안 먹을 양식도 아니고, 한 끼를 먹으러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을 것입니다. 12명이 다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12 제자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이한 여인을 만나기 위한 진솔한 대화를 하기 위한 철저한 예수님의 준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영혼을 구하고 한 영혼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보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려를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강 책이나 훑어보고 전도법이라는 잡지나 뒤져보고 아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볼까? 이런 내용이면 좋겠구나 하는 정도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합니다. 몇 달이 걸려도, 몇 년이 걸려도 우리가 철저한 준비를 마친 다음에 오랫동안의 기도 속에서, 인내함 속에서 그 영혼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를 잘 하지 못했다면, 전도를 시도를 했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었다면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한 철저한 준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상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이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이 우리의 전도에 살겠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내가 억지로 만드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영혼과 만나서 진솔한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영혼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기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그러한 영혼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허공했던 그러한 로망전도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주위에서 삶의 생수를 찾아 헤매며 우물가로 터벅터벅 향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낮을 기도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한 15분 있으면 이 설교는 끝나겠지만 설교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한 영혼이 떠오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예배가 마치기 전에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준비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이 전도의 대화법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하시고 이 여인이 이상하다. 이 사람은 이방 남자인데 왜 이방 여자에게 말을 거는가. 물동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갈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연스러운 대화의 전개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특별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충격을 줄 만한 내용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이유는 아,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나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나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이러한 부담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도를 보면 교리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과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증거들은 특별한 성경의 지식이나 뭐 해박한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 없는 내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성경을 앞세워서 너무나 많은 지식을 앞세워서 전도를 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수십 개 외워서 그 성경 구절만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도라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억지로 성경의 문장들을 여기저기서 베껴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전도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대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연스러운 대화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여인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조상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복음으로 십자가로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지금 너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의 핵심이고 복음의 진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LA에 주일날 아침에 마라톤을 뛰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 마라톤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시다라는 좋은 의미를 나눴어요. 근데 정작 내용을 보니까 물샷거리에서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에게 물병을 나눠주는데 그 물병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물병에는 성경 말씀보다는 교회 이름이 크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광고하는 선전 공부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그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에 이끌어 주신다는 소망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자랑을 하고, 교회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자랑하고, 이 모든 것들은 전도에서 어긋나는 어쩌면 점점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전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에는 여기에 계신 우리 하나 크리스천 센터의 성도분들은 나가서 전도하실 때 교회 이름을 말씀하지 마십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물어본다면 제가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주소를 가르쳐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의 이름이나 목사의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중심이 되는 전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앞세우고, 목사를 앞세우고, 다른 것 또한 잘못된 것들을 앞세우는 전도를 하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가 생각해보고 예배도 중요합니다. 기도와 찬양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99배나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은 우리가 평생을 걸려서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서 이룬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가 어쩌면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시기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그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사랑의 선물을 드릴 수 있다. 2020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한 영혼을 한 가족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그 가족과 손을 잡고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도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는 중에 한 영혼을, 한 가족을 마음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해 2020년도가 다 가기 전에 꼭 이 가족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드립니다. 물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것과 인내를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공님 목사님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그 한 영혼이 누구일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어느 영혼에게, 어느 가족에게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전부의 대상들을 위한 기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근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이 많은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도 그것을 보답하지 못하고 어쩌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우리의 선물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한 영혼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전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한 영혼을 한 가족으로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을 만나며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전도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일 동안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기 원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으로 넣어 주시어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 끊기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무언의 전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